소개팅 할 때 저 발소리도 되게. 저 남자분이 먼저 오셨어요. 아 아니 모델이실 거 같은데요? 잘생기셨는데요? 우와. 다들 몸이 좋고. 자켓 밑에 보이는 그 엉덩이 근육이 아주 허벅지 않고 자, 안성찬 31살이고요. 89년생 9월 15일 처녀 자리입니다. 엄청 어려 보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남성분 미소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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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혹시 뭐 물 드릴 거 아니면 뭐? 어, 네. 저 물 제가 할까요? 아, 아니 제가 해 드릴게요. 네. 오, 매너. 감사합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네. 얼마 안 기다렸는데 숨 막히는 긴장감?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되게 막. 자, 김민영 씨. 1987년 7월 14일 개자리입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민영이에요. 아, 미영. 민영. 아, 민영 씨요? 네네네. 아, 제 이름은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안성찬 씨. 네네. 네네. 혹시 죄송하지만 나이가? 제가 나이가 네. 아, 어리지가 않아가지고. 어리지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소개팅 나가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한 서른? 서른이요? 네. 서른에서 서른 하나? 서른 하나? 네. 서른셋? 아, 서른셋이세요? 네. 33살이에요. 오, 그래도 귀신같이 잘 피해갔어요. 아,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전 어떻게 보이세요? 저보다 어리진 않으시겠구나. 아, 진짜요? 네. 괜찮아요. 둘 아니면 34? 32 아니면 34? 네. 저 31이에요. 저 31이에요. 아, 상했어. 기분 상했어. 자, 저희 그만 보고 결정할게요. 아, 정말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제가 너무 나이 많게 불러가지고. 아, 괜찮아요. 원래 노안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아, 노안 느낌은 아닌데? 혹시 하시는 일은? 제가 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어떤 직업일 것 같으세요? 오늘 퀴즈 많이 내죠, 제가? 퀴즈 내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이요? 네, 학원 선생님. 아, 진짜요? 네. 학원 선생님. 효성 씨랑 비슷해요, 네. 선생님. 아, 아니면 네. 항공 쪽? 항공 쪽? 네. 어, 아니신가? 네.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아, 아니. 네. 콩캡스 혹시 자주 타세요? 승무원이에요? 네, 자주 타요. 익산 갈 때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저 캡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고향이 익산이신 거예요? 저희 고향이 원래 전라북도 김제 쪽이고요. 네. 이제 저는 누나랑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안양 쪽에서 살고 있어요. 안양 쪽에서. 네. 그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저는 갤러리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 아. 큐레이터? 아, 진짜. 야.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나긋나긋하다. 아. 자. 큐레이터 같은 거는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사고 네. 사서 전시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손님이 오면 그림 설명해주고 그림을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겠네요. 오자마자 했었던 게 그거예요. 작가 이름 외우고 이 사람 어떻게 그리고 엄청 어렵더라고요. KX 승무원이시면 네. 엄청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든데 원래 제가 뭐 사람 대하는 거를 별로 낯설어하지 않아서 가끔 이제 취객분들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취객인데요? 아, 네. 술 먹고 타지 마세요, 기차. 요만한 맥주캔 1시간 거리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네. 요만한 맥주캔 하나 사서 그거 마시면서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한 캔 정도는. 네, 그냥 한 캔. 네.
감성적이시네요. 감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네. 혹시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 딱히 없는데 예전에 가죽공예 좀 있었어가지고 네. 예전에 좀 하다가 네. 지금은 그냥 쉬는 날에는 영화를 혼자 보러 간다거나 뭐 운동하고 네. 그냥 저도 요즘에는 이제 혼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영화관에서요? 네. 그것도 네. 이제 요만한 맥주캔 하나. 맥주캔. 맥주를 되게 좋아하시네. 요즘에 이제 퇴근하면은 꼭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샤워하고 마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건 저랑 비슷하네요. 술 좋아하시나 봐요. 술, 네. 네. 아, 그러니까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이런 거는 네. 술인가요, 맥주가? 네. 맥주파예요, 소주파예요? 저는 무조건 맥주 아니면 와인? 맥주랑 아, 와인? 맥주 아니면 와인? 네네네. 소주는 네. 먹고 나면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 술 좋아하시는 분 치고 되게 마르셨는데? 아니, 안 말랐어요. 운동 네. 많이 하세요? 아니요, 많이 안 해요. 안 하시는데 네, 원래부터 말랐다? 말랐어요. 말랐어요, 네. 아, 그러세요? 저도 운동을 좋아는 하는데 자주는 못해서. 무슨 운동 하세요? 저는 족구 한 번 더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끝나고 이제 술 마시는 것 말고 그냥 네. 오로지 운동만. 족구 끝나고 나서 또 맥주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집 가서 마시면 좋죠. 어, 이거 왔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벌써요? 벌써요? 저와 관련된 것 중에 가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자. 가짜인 거는? 네. 경호원은 생각보다 경호원 이미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좀 부드럽게 생기셔가지고 맞아. 경호원분. 아 근데 약간 홍보 모델은 네. 약간 이미지가 맞으셔서 2번은 진짜인 것 같고요. 네. 3번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은 3번이 왠지 아닐 것 같아요. 3번이 아닐 것 같다? 네, 왜냐면 제가 네. 주변에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가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네. 아닐까, 가짜가 3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전 아. 시베리아를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슈퍼주니어 경호원 경험은 슈퍼주니어를 밀착해서 경호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빠. 제가 경호학과 나왔거든요. 와!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연치 않게 그때 슈퍼주니어가 온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경호원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죠. 김민영과 관련된 것 중 가짜인 것은? 우선 위아래 커버 댄스상 1번이 맞으면 무조건 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료화면 있거든. 동료대회 최우수상. 아, 목소리가 좋으셔서 노래는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진짜 같고요. 아, 네. 사람들을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1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오! 아, 정말요? 네. 아, 네, 1번이 아니에요. 아, 잘하셨습니다. 1번은 네. 아니고 제가 일단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제가 춤추에 그리고 유연성이 좀 없어서 아. 춤에는 제가 진짜 초질이 없어요. 멈추고 응? 또 왔다. 자료화면? 동요대! 아, 동요대 영상이에요. 아, 동요! 어렸을 아, 동요가 있을 줄이야. 완전 귀여우신데요? 네, 이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아, 최우수상? 네. 대상은 그때 그러면? 대상이 최우수상이더라고요. 아, 대상이? 네네네. 오. 아, 멋있다. 이 미군부대 네. 신문기자? 이거는 학교 영문과 출신인데 영문과 인턴 프로그램으로 대구에 있는 네. 미군 부대에 이제 네. 가서 아. 네, 기자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턴으로 아. 짧게 그분들도 이제 안에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제가 행사에 가서 사진 찍고 기사를 쓰고 영어로 인터뷰를 하시고 영어로 네. 영어 엄청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때는 네. 솔직히 뭐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까먹어서 아. 네. 그래서 또 왔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일 좋아. 가자.
보실까요? 네. 분위기가 좀 유해진 것 같아요. 자, 음악의 신, 규칙. 1초 플레이 되는 전주를 듣고 가수와 노래의 제목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진 사람은 미션 카드를 뽑아 벌칙을 수행한다. 이거. 아, 이 게임 요즘 아는님에서 네, 사석에서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승부욕 강하세요? 네. 저 이겨야 돼요. 아, 이겨야 돼요? 아, 솔직히. 표정 봐. 네. 저 이겨야 해요.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음악이. 90년대. 진짜? 네, 나 이거 기정현 씨 얘기 해버렸어. 이게 소리요? 네? 끝! 끝! 정답! 이정현 와. 우와. 아닌가요? 왔어! 맞아. 아니 근데 우와. 와, 방금 뭐가 지나갔어요? 네? 저 지금 뭐가 지나간지도 몰라. 아. 쿨. 쿨이다. 쿨. 정답. 쿨 운명. 맞다. 운명인가? 맞아. 정답. 두 분 다 잘하시네요, 근데.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네. 승부요. 그럼 무슨 건가요? 이제 하나를 더 맞춰야 돼요. 맞추면 이제 이기는 거죠, 제가? 네. 자, 다음 문제. 재밌다. 못 들었어. 잠깐만요. 우리 잡담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우리도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자, 다음 문제. 에? 이 노래. 정답. 이소라의 청혼. 맞아요. 이거 어렵다. 왜 지금? 상대방을 향해 안내 멘트 해주기. 상대방 이름 내리던 역은 자기 이름 역, 자기 이름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인데. 네, 좋아요. 아, 민영 씨가 내릴 이번 역은 성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돌 크니까 너무 재밌다.